자, 2부 첫 곡은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의 작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나죠? 네. 처음 느린 부분은 굉장히 역시 왕궁에 어울리게 이렇게 좀 엄숙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갑자기 막 그냥 신나게 음악이 시작이 되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불꽃들이 막 터졌겠죠, 사방에. 그걸 상상을 하면은 상당히 아마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이라고 하는 음악과 함께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왕궁의 불꽃놀이 중에서 서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헨델은 원래 영국 작곡가일까요, 아닐까요? 원래 헨델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작센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게오르그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게오르그 프레데릭 헨델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영국으로 귀화를 하면서 조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영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했었고, 헨델을 너무 좋아했고, 또 엄청난 작곡가였고, 또 연주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동시대에 또 최고의 작곡가가 한 사람 있었죠.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그 훌륭한, 우리가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만큼 훌륭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흐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 힐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거의 평생 동안을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 헨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유럽을 휘저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 왕궁의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물론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작곡을 한 건데, 그 당시에 뭐 오스트리아 뭐 합스부르크하고 무슨 뭐 마리아 테레지아 뭐 이런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얽힌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스럽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싸움지라는 건 똑같은 것 같고. 네, 하여튼 평화가 온걸 기념으로 해서 우리 그 왕궁의 헨델 작곡가한테 이 왕궁 불꽃놀이를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곡을 하나 작곡을 하여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는데, 당시에 작곡을 했던 그 편성을 보면은 지금의 오보에가 어디 가셨어? 여기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오보에가 그 당시에는 뭐 24명, 그다음에 바순, 지금 바순은 여기 계시죠?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바순이 뭐 12명, 예를 들자면 뭐, 그리고 트럼펫 같은 경우는 뭐 9명, 무슨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 아까 타악기 보셨죠? 저기 사이드 드럼이라고 옆에 차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무한대. 있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관악기가 막 100대가 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편성으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불꽃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보러 온 영국 그 런던 시민들이 한 2, 3천 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그래서 그 템즈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고, 그 당시엔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차가 있었거든요. 마차들이 못 가서 막 그냥 안달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왕궁의 불꽃놀이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 불꽃이 터지지도 않고, 무슨 또 옆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도 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들어볼 곡은 보온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곡가의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 저거 여러 번 들었던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뭐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사실은 이 곡에 얽힌 일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린슬립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매력 있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한테만 사랑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고 막 그냥 구애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성격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계속 거부를 했나 봐요. 남자들을 계속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많이 탔죠 남자들이. 그래서 절망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화가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속적인 어떤 그 노래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래인데 이게 지금 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살짝 그 멜로디를 한번 가사 내용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작곡가가 이 곡을 가지고 환상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다른 악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겠죠. 보은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곡가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별로 생소하지 않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누구죠? 이상화요? 김연아 선수죠? 얼마 전에 이제 공식 은퇴 무대를 가졌었는데 우리 악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바이올린 하셨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김연아 선수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2007년, 2006년, 2007년 시즌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김연아 선수가 이제 17살쯤 됐을 때겠죠.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연기를 할 때 그 뒤에 배경음악으로 썼던 음악이 종달새의 비상이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종달새의 비상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본 윌리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보고 뒤져보고 그러면 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또 그래서 조금 더 친근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것도 처음에 우리 하피스트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